안녕하세요. 와우기타입니다. 오늘은 졸업연주곡 황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긴데요. 한 3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함축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편곡해서요. 짧게 했지만, 결국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뭐 거의 다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일부 좀 생략되는 부분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대로 연주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보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한 손가락이네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만 더 대면 되는 거죠? 다시요, 거기까지. 자, 오른손. 하면서 대는 게 X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잡습니다. 역시 대는 게 X죠. 자, 거기까지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그대로 네 번째 손가락이 떨어지면서 한칸 미끄러져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검지마저 떨어지면서 또한칸 옵니다. 이렇게요. 다시 해볼까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네 번째 마디죠. 요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여기서 풀링입니다. 치고 할퀴고 이렇게요. 다시 해볼게요. 다음에 요런 모양으로 이게 D 코드 모양, D 코드 약간 한 손가락으로 발에 잡은 모양이죠. 그리고 6번 줄 치는 개방현 치는 동안에 이렇게 모양 바꿔주는 거죠. 다시 여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부터.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만 잡습니다. 검지만 가서 다시 해볼까요? 그 다음 검지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가야 돼요. 네 번째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이 6번, 3번 이렇게 코드처럼 누르면서 검지가 할퀴입니다. 할퀴면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다시 1번 줄을 누르죠. 다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약지 떼면서 이렇게. 자, 7번째 마디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7번째 마디. 자, 요 상태, 요 상태죠. 요 상태. 아니, 6번째 마디부터 할게요.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맛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 모양 잡습니다. 두 개만 잡아요. 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추가. 다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덟 번째 마디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지로 발에 다잡고 약지 손가락으로 네 번째 칸, 여기 2번 줄이죠. 그리고 이렇게요. 이렇게 튕기죠. 다시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반복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여기 좀 달라지죠, 이제. 다시 여기부터 12번째 마디부터 해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 모양을 잡으셔야 돼요. 발에로. 왜냐면은 6번 줄도 쳐야 되고 여기 4번 줄도 쳐야 되거든요. 7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에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요. 다시. 그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이 여기 잡으면서 그다음에 또 추가. 이걸 한 번에 잡으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잡고 그다음에 또 쉽게 추가해 주셔야 돼요. X죠? 하고 검지 하나만 1번 줄. 하고 미끄러져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짝만. 이렇게. 그래서 역시 슬라이딩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해볼까요, 거기? 아예 요 모양 이렇게 잡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추가하고 미끄러져 오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슬라이딩 소리가 들리면 좋겠죠? 다시 거기 14번째 마디 해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검지가 여기 2번 줄 여기 5번 플랫 추가되면서 이렇게 하고 이 손가락이 8에서 7로 와요. 이렇게 할 거예요. 두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5번째 마디 하고 7번째 칸까지 또 미끄러져 오네요. 다시 해볼게요. 거기 15번째 이렇게. 자, 그럼 어디부터 연결해 보면요. 거기 12번째 마디부터 연결해 볼까요? 여기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여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하나의 단락이 끝난 거예요. 여기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네, 지금 마지막 거기 17번째 마디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도돌이 돌아간 다음에 다시 올거 아니에요? 16번째 마디까지 또 옵니다. 이제 16번째 마디에서는 18번째 마디로 건너뛰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살짝 슬라이딩으로 10번째 칸을 해주시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여기는 19번째 마디는 아까 첫 번째 단락했던 거그 뒷부분하고 똑같아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거기 18번째 마디부터 22번째 마디, 자, 여기는 이제 후렴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22번째 마디부터 후렴입니다.